영화 촬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예뻤어요. 네. 두 분의 이생은 좀 뭐 딸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남의 집안이지만.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까 메시지. 네. 네. 네, 형원 형, 민정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이 커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커플이 될 것 같아요? 아, 영화 같은 커플. 아, 어, 두 분은요? 저희요? 저희는 예쁜 커플. 네, 무척 예뻐요, 두 분. 그리고 이분 빼놓을 수 없죠. 경조사 단골 정준호, 이하정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이병헌 커플과 우리 커플 누가 더 잘 어울린다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아, 저희는 뭐, 오늘은,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네. 네, 두 분이니까. 이병헌 씨 커플이 너무 아름다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세는 한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글쎄, 뭐, 두 사람 닮은 아들, 딸 하나씩. 아, 아들, 딸 하나씩. 두 명. 두 분도 빨리. 예, 네, 우리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병헌 씨와 함께 할리우드 영화에 출연한 레이 스티븐스 부부도 참석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결혼식 일부 사회를 맡은 이범수 씨도 부인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병헌 씨, 민정 씨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나 멋지고 행복하게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결혼식장 진풍경 그 세 번째를 찾기 위해 순식간에 한 곳으로 몰리는 팬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그곳에는 예식을 앞둔 신랑 이병헌 씨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팬분들 모두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다 안에 모셨어야 되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먼저 구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팬들은 이병헌 씨의 깜짝 등장에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사실 지금 갑작스럽게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사실 제가 하객들을 맞이해야 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한테 직접 제가 이렇게 멋있게 턱시도 입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들과 직접 눈 마주치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멀리서 와준 팬들에게 직접 다가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병헌 씨. 진정한 매너 왕이죠. 이러니 유부남이 됐다 한들 안 좋아할 수 없습니다. 결혼식 진풍경 그 마지막은 취재진 접근 금지 구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준 스타가 차지했는데요. 바로 특별 기자를 자청한 태진아 씨입니다. 신랑 만나고 나왔는데요. 신랑이 일일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악수를 나누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분위기 아주 화해하고 아주 안에 분위기 좋아요.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아, 뭐 서로 지면서 사는 게 최고예요. 서로 지면서 한다는 게 뭐냐면 왕같이 대접하고 중전같이 대접하면서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선배님 네. 또 아들 이루 씨 있잖아요. 네. 이루 씨도 빨리 저기 네, 뭐 네. 조만간 종소지 있을 거예요. 태 기자님 다음에도 기대해 볼게요.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 사진으로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요. 이민정 씨의 본식 드레스는 청순미가 돋보이네요. 신랑 이병헌 씨 살짝 긴장한 듯 굳은 모습이죠. 한 자리에 모인 스타들 정말 화려하네요. 어느새 해가 저물고 속속 식당을 빠져나오는 스타들. 빅뱅의 탑도 초대됐더라고요. 너무 좋고요. 네. 정말 멋있게 입었어요. 잘 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탁재훈 씨도 참석했는데요. 아, 좀 근엄했는데요. 네.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신랑이 너무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병헌 씨가 네. 긴장을 할 때도 있어요? 대기실에 제가 잠깐 들어갔었는데 네.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던데요.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마지막으로 네, 이병헌 씨 행복하게 잘 살고요. 빨리 아이 낳아서 아주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몇 명? 글쎄요, 이병헌 씨가 그렇게 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 결혼식장 분위기 어땠어요? 최고였어요. 신랑 신부 모습은 어땠어요? 최고였어요. 네, 이병헌 선배님, 이민정 선배님 결혼 진심으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세 빨리 낳으셔가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축하드립니다. 결혼식장 분위기 어땠어요? 너무 좋아.
부럽지